선택과 집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마토 투자 클럽의 여인수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어제 이 시간 많이 좀 밀려 내려가는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일단 더 밀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증시 상승 보면서 오늘장 오를 거라고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또 실망스러운 마무리 국면인데요. 전문가님의 의견은 좀 어떠신가요? 네, 우리 시장은 첫 번째는 지금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한번 선물 가지고 한번 쇼를 한번 한 것 같습니다. 쫙 한번 밀어가지고 하락을 극대화하고 싶었겠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새벽에 예, 미국 증시 보면은 나스닥이고 돌리는 좀 이유가 좀 있었는데 이걸 좀 알고 여러분들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자재 가격이 인플레이션 우려 이거 좀 크잖아요, 그죠? 근데 유가, 국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은 지금 고공 엔진이에요, 실은. 일단 러시아산 규제, 뭐 지금 수입 차단이는 효과 때문에 나오는데 나머지 원자재 가격을 보면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니켈 가격이 지금 한 4만 8천 불 하다가 지금 3만 불 밑에 있죠. 니켈, 뭐 알미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의 원자재들 지금 하락 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밑에 있다니까요, 지금. 네. 유가와 천연가스만 지금 고공 엔진이죠. 그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이제 미국에서 나왔냐면은 CPI가 금요일 발표될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보았다시피 뭐 이렇게 원자재들이 다리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 4월 지표보다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유가 천연가스 말고는 지금 신고가가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 짧은 조정주가 좀 빨리 돌아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뭐 선물, 매도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빨리 해소가 들어오죠. 뭐 결론적으로 속된 말로 장난치는 거죠. 단기간 지금 푸스에 대한 극대화하고 싶은데 이게 실패했을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 적당한 선에서 지금 환수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장 크게 못 뺀다는 뜻이에요. 새롭게 어제 빠지면서 또 박스권 하단까지 또 자빠지는 이런 모양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중간 지점에서 다시 일어설 거냐 부분인데 일단은 우리 시장은 지금 현재 뭐 2620, 30 이 영역이고 지수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분간은 지수 모멘텀이 아니니까 그죠? 네, 코스닥은 일단은 800한 560 빠지나 싶었는데 870에서 추수입니다. 다만 아침에 좀 반락 종목들이 빨리 가려고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네, 아직까지 좀 적극적인 매입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오늘 이제 조금 이제 지수 변동이 좁아지면은 당연히 주가는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조금 먼저 선행했던 주가들은 빠졌다 가는데 빠지는 것 중에서 잘 봐야 될 게 있고, 네, 관전할 게 있습니다. 이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오늘 제가 보니까 뭐 특정 섹터가 간다. 이거는 이제 소수 섹터만 좀 움직이고 있고, 일단 코스피를 먼저 보면은 섹터 내에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주들은 좀 빠지고 전체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는데, 그죠? 소재주들이 이제 가격 매력을 잃어가 좀 쉬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다만 2차전지 소재가 끝은 아니다 했죠, 제가. 충분히 쉬면 또 반등할 건데 최근에 뭐 지난주 제가 언급했던 LG화학은 어제 하루 좀 빼나 싶으니까 바로 밀어붙이죠, 그죠? 네, 일단은 뭐 양극재 모멘텀 달고 LG화학이 좋아진 거는 분명히 맞고 삼성전기 오늘 테슬라 향 지금 뭐 트럭 부분에 대해서 카메라 예, 모듈 센스는 일단 삼성전기가 먹었죠. 그래서 오늘 네, 일단은 재료와 함께 올라가고 대신에 애플향으로 뭐 엄청나게 지금 올라갔던 LG노텍은 아무튼 뺄 겁니다. 네, 이런 흐름이 나온 것 같고 이제 최근에 지금 보면은 증류주들이 지금 고공행진입니다. 뭐 좋아도 좋다 말을 못한다고 제가 개인적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엄청난 업황이거든요. 지금 뭐 증제 마진 어마어마한데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소비자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리터당 2,100원, 200원 하죠? 이런 이야기 시중에 오픈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시시하면서 올라갔던 거예요, 실은. 그래서 뒤늦게 지금 SK이노베이션까지 붙이면서 일단 정유주는 1차적으로 이격이 벌어질 수준까지는 올라간 거죠. 네, 요게 부상되었고. 그 다음에 먼저 선행했던 신재생은 오늘 조금 이격 조정을 주고 갑니다. 뭐, 지금 이제 방송에서 제가 대표주만 언급드리는데, OCI 13만 원을 깨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반락의 시작점이면은 5일선 바로 깨버리죠. 근데 5일선 안 깨죠. 중요한 거는. 하나 솔루션까지. 많이 올라갔던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좀 빼와야 되겠죠. 너무 많이 갔으니까. 그죠? 네, 이런 흐름이 나와서 보니까
추세적으로는 이쪽 그 신재정이 전혀 끝난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 조정은 사실 기회로 내가 판단합니다. 좀 더 빼면 좋겠고요. 그죠? 네, 이런 흐름이 나왔고. 조선주도 지금 오늘 오후에 뭐 한국 지금 조선해양 중심으로 해서 발주가 뭐 지금 한 또 4척 나오고 발주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트렌드상으로는 저점을 통과하고 반등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형주들이 먹을 알들이 좀 크지가 않아요. 그나마 현대중공업이 수급상으로는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조선주 움직임은 최근에는 섹터 내에서 중소형주 가벼운 놈이 움직인다는 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본행제 관련해가지고 한국가번. 네, 오늘 조정을 주고 또 이겨내고 있고. 네, 이런 게 더 선택적으로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동성 화인텍. 조선주를 대신해서 이런 것들이 간다는 거예요. 어제 저 신재생이 갈 때 대형주들은 등락이 있었는데 이런 S에너지 시총 낮은 거는 상한가도 들어갔습니다. 어제. 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섹터 내에서 네, 중소형 쪽으로 수급이 세다는 거죠. 물론 급등하면 또 매물소화는 반드시 하고 갑니다. 네, 이런 흐름이 네, 전체로 인기 있는 섹터들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 원자재와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 제가 몇몇 좀 언급했는데 최근에 좀 질퍽거렸던 이 뭐 내용 좋은데 가스 가격 급등하는데 업황 마진 좋은데 주가가 못 갔잖아요. 그죠? 오늘 가스공사 힘차게 배팅해주고 있고 미얀마 가스전 가지고 있는 이런 포스코인도 아무래도 원자재 관련해서도 여전히 셉니다. 실제 뭐 영업이익률은 어마어마하니까 정유업종하고 이쪽이 상대적으로 위에 있다는 것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IT 계열의 주가라든지 2차전지 계열의 소재주라든지 일반 소내용들이 대부분 아침에 좀 올라가는 가려고 했는데 조금 모질하죠. 아마 이번 주 내일이 만기일인데 만기일 전후까지는 조금 소화는 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양일간 충분히 빠졌던 주가들은 변동성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 네, 이거 좀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오늘 반도체도 뭐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로부터서 주로 숏을 치거나 공매도 포지션 친구들 안 좋은 이야기를 꺼내는데 뭐 지금 오더 컷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실은 반도체 협회에서 나온 이야기로는 하반기 반도체 DRAM 수요는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예, 한 15에서 18% 정도 성장할 거다 이야기가 나왔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나중에 가봐야 되는데 반도체도 하락이 멈추면 지수 반등이 가까워집니다. 최근에 코스닥의 반도체 계열 주가들이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네, 이들이 저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여러분 참고하셔야 되겠고 오늘 코스닥은 순환 돌아갑니다. 네, 최근에 좀 부진했던 엔터주들 쪽으로 네, 수급이 모아졌죠. 뭐 가벼운 JYP 하여튼 움직임이 좀 가벼운 쪽이 상대적으로 우위로 간다는 거는 네, 지금 시장의 단면이에요. 왜냐? 전체적으로 예탁금이 좀 축소되었고, 그래야 되고, 볼륨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자꾸 스몰캡, 미들캡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같은 동일한 섹터 안에서는 가벼운 놈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죠? 네, 이런 게 움직이고, 오늘 뭐 특정 섹터 가기보다는 섹터 안에 조금 부각되는 주가들이, 바이오나 게임에서도 좀 낙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게임주나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뭐, NC소프트는 최근에 저점 다지기가 되었죠? 여름 방학 전 게임주도 저점을 나와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빠져있기 때문에, 그죠? 다만, 예, 신작 이슈가 있는 주가들이 움직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바이오 섹터도 오늘 뭐 들썩거림은 있습니다. 하단부에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등락이 계속 거듭되고 있습니다만은 더 빠지려고는 또 하지 않는 주가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네, 올릭스라든지 오스코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플러스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형주도, 보면은, 네, 이런, 임플란트 관련주죠? 오스템이라든지, 덴튬의 업황 자체, 실제 돈을 버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은 수급이 단단합니다. 네, 바이오 돈 버는 기업은 내가 수급 급등주는 아닌데 단단하다는 거. 네, 이런 거 여러분들 좀 참고 좀 전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시장 자체를 좀 어제 반락 다음에 많은 분들이 우려했는데, 예, 물론 이번 주 가는 길은 열어보고 확인해봐야 됩니다만, 네, 일단은 여기서 좀 하락이 좀 멈추어지고 변동성을 좀 좁히려고 한다는 것, 요건 막 하나의 변수가 있다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 좀 최근에 뭐 지속적으로 올라갔는데 중국 시장에 조금 뭐 변화가 나오냐, 오늘 좀 변화 나오다가 좁혀들어가고 있죠. 네, 이런 흐름이고 일본은 지금 달러당 133엔을 돌파했다. 이게 실은 안 좋은 신호입니다만은 그만큼 경기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데 일본 뭐
지금 기시다 내각은 네, 수출이 증가되는 호재다 해가지고 주가를 띄우죠. 그래서 아시아 시장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흐름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다. 주가 흐름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좀 더 강조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세요? 네. 이번 주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어떤 중요한 자리냐면은 어떤 분기점이 만들어집니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지긋지긋한 이 소리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이야기인데 금요일 날 이제 CPI 지표가 하나의 분기점이 되느냐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제 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수치, 좀 완화된 수치가 나오면 장은 강력한 반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여기서 반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 다시 저점을 좀 위협하거나 흔들릴 수 있겠죠. 네, 조금 전에 저 전반부 이야기했던 대로 다수의 지금 산업 소비재 섹터들이 약세를, 원자재들이 휴식을 취했다는 것, 전체적인 지표 자체가 조금 완화될 경우는 장은 긍정적으로 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수 조정장에는 지금 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원자재 베이시스가 당연히 우세할 것이고, 예. 근데 지수가 바닥을 찍었다고 판단되면은 IT, 2차전지 소재, 하단부의 바이오, 뭐 엔터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것들이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섹터별로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신재생만큼은 지금 뭐 정책적 효과 때문에 1차 고점 다음에 소환을 할지언정, 예, 마무리 파동은 아닌 것 같고, 예, 조정이 깊으면 저점 매수도 가능하다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개별 모멘텀으로 가지 않겠느냐. 내수 관련주 중에서도 지금 뭐 예, 움직이는 주가들이 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적 좋고 내용 좋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너무 열악해가지고 못 갔던 주가들은 이렇게 반등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오늘 뭐 지금 강세 종목 따라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요. 예, 지금 롯데그룹주가 네, 오늘 부상하는 거는 그룹 구조조정하고 뭔가 새로운 예, 도약을 좀 준비한다는 좀 좋은 이야기들이 롯데그룹이 있었다는 건 관심 있게 보시고 방사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예, 뭐 현대 로템 중심으로 뭐 한국형 전차 발주 앞으로 계속 진행은 될 건데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방산이라든지 협상이 지금 뭐 조단위 협상이 하루아침에 뚝딱 바로 뭐 한 주간 내에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상당히 또 시간을 끌 거예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로템을 따라가는 거 아니었고 다시 충분히 소화될 때 보는 거고 항공우주는 쉽게 안 빠지는 게 지금 폴란드에서 예, 실사단들이 들어온다고 하죠. 네, 이게 폴란드가 직접 구매하는 게 배후에 지금 미국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뭐 한국형으로 좀 싸니까 미국 전투기보다는 네, 미국이 준 대신 대체자리거든요. 그래서 방산주들은 전망치나 뭐 매우 좋고 지금 최근에 관심들이 높은 거 제가 아는데 이제서야 높은 거예요. 지난 3, 4월 이야기할 때는 긴가민가 하시다가. 네, 방산주는 이게 오다가 확정이 뚝딱 되는 게 아닙니다. 몇 개월 걸리고 뭐 심하게 난 5, 6개월, 6, 7개월도 걸려요. 이 때문에 또 가격 매력이 들었을 때 접근하는 게 좋겠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신재생이나 방산 쪽 이쪽은 워낙 관심 많으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느 정도 감이 잡으셨을 거예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인수 전문가였습니다.